사회 양극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복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복지 예산 비율은 전국적으로 하위권인데다 전시성 홍보 예산이 대거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성 기자입니다. 새해 제주 지역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19%대인 8,500여억 원, 전국 평균 25%보다 훨씬 낮은 최하위권입니다. 전국 평균은 한 148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제주는 12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또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가. 사정이 이런데도 예산을 선심성, 낭비성으로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복지 사업별로 홍보비를 편성해 놓고도 관련 부서별로 또다시 홍보비를 중복 편성했다는 겁니다. 각 과마다 사출 근거도 없이 홍보 예산을 또 5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한다. 이런 게 낭비성 예산 아니고 뭐예요? 도민들이 그 복지 정책에 대해서 잘 알지를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못합니다. 제가. 읍면 지역 요양시설의 인력 수급난이 심각한 만큼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다 제주시로 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 지역 요양원은 문 닫아야 됩니까? 인력 수급이 어려우면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또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그 시설의 책임이다. 한편 황용해 제주 보훈청장은 제주시 오라동의 지역 유림 추모 행사와 관련해 독립유공자가 아닌데도 애국지사를 사칭했다고 발언했다. 도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